배심이라는 것은 사실 종교 그 행동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세계관이 변화돼야 진정한 배심이 일어나고 삶의 모든 인력이 따라서 다 바뀐다. 그래서 그 세계관과 일반 삶의 영역을 우리가 이렇게 여기 사실 아까 밑에 있습니다. 좀 더 이게 기초적인 밑에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딱 그렸습니다. 이것이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 영향을 미친다. 그 세계관의 뭐 이런 거다. 그거는 기본적인 질문. 그렇다. 그 다음에 세계관도 좋은 세계관이 있고 나쁜 세계관이 있다. 그죠? 좋은 세계관은 현실적인 모든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된다. 내적인 통신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픈되어서 점점 더 발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현실적에서는 안 되고, 그죠? 그, 이 경우는 이거, 저 경우는 저거,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아서는 안 된다. 이런 특성을 갖추어야 좋은 세계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기독교 세계관은 기독교 내에도 세계관이 여러 가지예요. 나누면 불교 세계관, 그러니까 이 세계관은 문화와 같은 거죠. 거의 하나의 종교고 믿음 체계입니다. 세계관이란 믿음 체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은 이런 거다 라고 하는 식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바라보는 식을 바꾸어서 세상 사람들의 바라보는 방식의 세계관으로부터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바꿔가야 됩니다. 그죠? 지금 그 강의 위해서 우리가 모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하는 방법이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큐티를 하면서 내 읽던 방식으로 계속 성경을 읽으면 세계관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성경은 하나님은 이 텍스트를 통해서 세상이 어떻다고 얘기하는가? 그걸 먼저 추출하고 나는 어떻게 생각해 왔지? 같은가 다른가? 계속 비교하는 작업을 통해서 틀리면 뭘 고쳐야 돼요? 내 거 고쳐야 돼요. 텍스트를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나를 자꾸 바꾸어 나가는 작업이 말씀을 읽는 작업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한다? 성화되어가는,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한번 할게요. 기독교 세계관이라 하나님이 세상은 이런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이 세상은 이런 거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런데 인간이 망가먹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을 회복한다. 세상을 회복한다. 세상을 회복한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을. 그때 세상은 인간을 뜻한다? 아니요. 무슨 모든 만물.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 예, 그렇습니다. 구속하러 오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하신다.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이 창조 세계는 물질적 세계다, 비물질적 세계다. 물질적 세계다. 따라서 우리는 이 완전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는다, 마신다, 기타 친다, 공부한다, 목공일을 한다. 그죠? 질문. 이거 이제 여러분 다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창조는 과연 선하였는가? 보시기 좋았다. 7번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색깔이 있는 건 아마 없을 겁니다. 조금 전에 추가한 거니까. 하나님은 다이아몬드, 우라늄, 실리콘들을 사랑하실까? 플루토늄. 창조 당시에 하나님은 이 창조는 완성되었는가? 구체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타락 전에 일을 했을까 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알아요? 이름 짓는 거, 이름만 지었을까요? 땅을 팠을까요? 안 팠을까요? 창세기 2장 14절
14절인가 15절인가 예, 어떤 능력을 받았어요? 경작하며 지켜라. 그건 개혁 개정판이고요. 그 전에 개혁 한글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다스리며 지켜라. 자, 아담은 쫓겨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아담은 땅을 팠다. 땅 팠다 안 팠다? 맞습니다. 타락 이전에 아담은 땀 흘려서 일했다. 그럼 타락 이후에 인간은 땀을 안 흘리는 체질에서 흘리는 체질로 타락을 했습니다. 그때는 땀을 타도 땀 같은 게 안 흐르는 체질이 있어요. 물론 뭐 수명도 많이 줄었잖아. 뭐가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경작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2장 5절에 보게 되면 이 5절인가 그게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밭에 들이나 채소가 없었고 수목이 없었던 이유는 비가 내리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아직 땅을 갈아야 될 사람을 아직 안 만들었기 때문에 밭에 채소가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창조세계는 에덴 동산은 완벽해서 아담이 더 일할 필요가 없었다?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지 않았는가? 완벽했다. 그러나 완성되었는가? 아니요. 완성되지 않았다. 하나님 인간을 왜 만들었을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명령. 만약에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한테 대들지 않았다면 순종했다면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렸는데 그 땅은 지구를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를 이야기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저기 해방성 명왕성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거기는 정복 안 해도 되나요? 거기는 개발이 끝났나요? 재미있는 상상력을 더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아담은 지금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아있다. 생육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하고 있다. 그 자손 중에 누군가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다. 다 살아있고 다 번성하면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그 많은 인구가 한 목소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지휘자가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요? 거기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조직, 문화, 기술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요?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 명령 또는 문화 명령을 하는 이유가 그것을 그 명령 계속 수행하면 문화가 아름답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문화 명령이죠. 만약에 타락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피조 세계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시편에 하나님이 그 별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뭐 꽃들아 돛 비행기들아 컴퓨터들아 모든 만물을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아름다운 계획들이 이루어져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 정도 되면 우리 더 이상 할 필요 없죠. 그래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발전하겠는데 성경 전체 스토리는 근데 이게 과연
성경적인 이야기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프랑 가든 투 시티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동산에 아무것도 없는 동산의 모습으로 시작해가지고 예를 들면 그 요한계시록에는 거룩한 성 시티 화려한 도시의 모습으로 도성의 모습으로 성경은 끝을 냈습니다. 결국 인간이 창조한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 대신해서 다스리는 명령 그죠? 발전시키는 것을 인간에게 주었는데 인간이 그걸 사실 망가먹은 거죠. 그때 이 발전은 뭔가? 뭘 발전인가? 결국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예, 뭐 사랑입니다. 뭐 이 발전의 의미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과학기술 발전을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기뻐하시면서 슬퍼하세요. 과학기술이 지금 선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악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얘는 선의 같아요. 지금 얘가 지금 리모컨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몰랐죠? 이 기술이 선의 같아요. 보세요 여러분, 이거 내가 이거 쳐가지고 다 보세요. 대단히 선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얘가 악한 구석이 있죠. 그래서 어떤 것이 사물이 선하다 하다가 크게 가서 딱 구분이 돼요? 선한 것, 악한 것으로 나뉘어져요? 얘는 아직도 악한 성분이 상당히 우리의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악한 성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회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얘가 구속받을까요? 신고은 교수님 강의에서 불국사는 나중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 받았어요? 받았어요? 아, 그런 질문 안 하셨어요? 예수님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불국사는 어떻게 될까? 교회로 바뀌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 뒤에 가면 하겠습니다. 인간 왜 만들었을까? 그 땅 팔려고요. 다스림이 그 다 좋게 표현하면 다스린다는 거고요. 나쁘게 표현하면 경작시키는 cultivation, cultivation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의도하신 발전을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주시고. 다스리는 왕의 명령을 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스림을 위해, 다시 말하면 경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고 맞습니까? 경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고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우리는 영원토록 왕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경작할 것이다. 맞습니까? 제가 흥미는 그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하면서 뒤에 가게 되면 다스리리 하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토록 다스리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도 멸류관 쓰는 거 되죠? 그 멸류관을 왕이 벗으면서 멸류관 쓴다는 게 뭔 말이죠? 멸류관 누가 써요? 왕이 써요. 왕중왕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왕중왕이 누구를 의미하죠? King of Kings. 누구 의미하죠? 예수님. 그러면 King of Kings에서 앞에 King은 예수님인데 뒤에 Kings는 누굴까요? 우리는 그 원래 다스림을 위해 지원받아가지고 우리는 영원토록 다스릴 건데 그러면 지금 우리는 앞으로 부활 후에 우리는 영원토록 다스리는 왕의 직분을 완벽하게 수행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지금 그 다스리는 명령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오늘날 우리에게 유효한가 유효하지 않은가? 아담은 타락했다.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그 명령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또는 왜곡되게 수행하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 문화 명령을 왜곡되게 부패 뭐 이렇게 일어난다 한단 말이죠.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해야 돼요? 일단 회복 받아야 되죠. 회복된 다음에 뭐 해요? 회복시켜야 돼요. 예, 회복도 시킵니다. 그 중에 회복시키는 이유 가운데서 사람만 회복시켜요? 예, 회복시켜야 돼요. 예? 이게 우리가 애플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게 삼성전자 들어가서 얘 너무 비싸잖아요. 그죠? 이거 땅에 묻으면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잖아요. 떨어뜨리면 깨져요, 안 깨져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 하나는 기뻤을까? 안 좋았을까? 떨어뜨려도 안 깨지고, 땅에 묻어놓으면 떨어뜨리면 싹 쓰러지고, 그게 얼마나 좋을까요? 네. 이거 봤고요. 명령, 이거 했으면 우리는 지금도 열심히 땅 파고 있을 거다. 근데 땅 파더라도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제대로 팠을 텐데, 살아가고 난 다음에 엉망으로 판단한 거죠. 인간에게 받치는 책임을 부여했다. 그게 창조 명령이다. 아담은 타락 전에 일했다. 그래서 이렇게 선하게 지으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아주 그 풍요로운,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그 풍성함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발전을 의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계가 인간의 반역으로 인해서 왜곡과 오염이 시작됐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죠? 그래가지고, 자, 그 왜곡과 오염의 결과, 인간들만 멸망의 운명에 처했다? 자연세계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예, 자연세계, 그래서 오늘날 지진과 해일이 나타나고, 지금 계속해서 병충해가 발생하고 질병이 돌고, 이 죄로 인한 파괴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잃어가지고, 버러지와 같은 형상이 됐을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완전히 구원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종교적 열정은 동물과 다르게 인간에게 남겨주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자, 인간의 이성 타락했을까요? 타락하지 않았을까요? 했습니다. 어느 정도 타락했을까요? 토탈 디프라비. 그래서 완전히 쓸모없어서 짐승과 같은 수준으로 됐을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자, 이성이 어느 정도로 타락했는가? 그 중에 생각하는 기능이요. 가톨릭에서는 인간의 이성이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찾아갈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 타종교와의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럼 개신교는 우리 인간 이성도 타락했다. 그럼 이 타락한 이성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구속시켜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는 작업이 우리의 생각을, 이성을 구속하는 작업을 예수님의 보혈로, 말씀으로, 성령의 물로 씻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굉장히 지적인 작업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은 그렇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죄로 오염되어 회복 불능의 상태로 되었는가? 부패한 창조계는 결국 폐기될 것인가? 대부분 이렇게 믿잖아요. 이렇게 안 믿으셨어요? 저도 이렇게 믿어가지고 이 생각 끄쳐버리느라고 엄청 힘들었는데. 그래서 보통 우리는 그 인간의
사람이 죄로 말려내가지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나중에 홀로 다 태워 없애버린다. 그리고 인간의 영혼만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라고 열심히 저 가르쳐서 그렇게 막 사람들을 성경 공부할 때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이 부분을 다음 써보려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죄라는 것 있죠. 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죄를 창조하신 건가? 아니고요. 죄라는 것은 선한 창조주에 기생하는 것, 기생충처럼 기생하는 것이고, 성이 없으면 이 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았고,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저주받은 땅이 지금도 함께, 보통 우리와 함께 탄식하고 고통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피조물들도 고대하고 있어요. 뭘 고대하고 있어요? 해방될 날. 언제?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날 때, 부활할 때, 예수님의 재림 때에요. 그때 자기들도 해방이 돼요. 탄식하며, 고통하며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발견이 저한테는 굉장히 컸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 타락의 인간은 하나님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유지하고 있고, 하나님이 인간의 죄로 인한 심각한 토탈 전적인 부패에도 여전히 창조질서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여전히 유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베스플레스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속. 자, 1번 질문. 예수께서 강림하신 것은 인간의 영혼만을 구원하기 위해서인가? 인간만을 구하기 위해서인가? 확실해요? 그러면 인간을 포함한 만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화 한번 풀어보십시오. 두 번째. 자, 딱지에서 시작.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과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내용은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가? 세 사람 직접 알죠. 대륙까지 보고 있는 것 같은데,